2/4. 이번에 블러셔 새로 나왔잖아. 안 살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라이브 때 내가 분명 안 산다 그랬는데, 아, 어떤 왕자가 이거 꼭 리뷰하라 그래가지고. 뭐지? 여기 뜯는 것 같은 느낌인데? 뜯어볼까? 아닌가? 뭐야 이게? 뜯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 무슨 얘기까지 했지? 그런데 어떤 왕자가 해보라는 거야. 아, 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 그래서 한 개만 샀어. 원래는 한 개도 안 살 생각이. 내가 좋아하는 색도 아니고 나한테 어울릴 것 같은 색도 아닌 거야. 리뷰하면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게 뻔한데. 나 사비님 좋아하거든. 내가 늘 얘기하잖아. 나 꼬마 도련님이라고. 이 색이면 색깔 적혀있나? 럼베이지. 럼베이지 이 색이면 다른 색깔 두 개보다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난 사배님을 좋아한다고. 요렇게 요렇게 발색을 잘 보기 위해서 세수도 하고 기초도 바르고 헤라 CC도 바를 거거든. 이거 지금 단종됐대, 헤라 CC. 그래서 아껴 써야 되는데 내가 사배님 좋아하니까 특별히 내가 지금 요거 헤라 CC 쓴다. 내가 사배님 그거니까 이거 뭐지? 이거 쓰는 거라고. 스파츌라 맨날 쓰는 거 어디다 뒀는지 까먹었어. 찾으면 없거든. 너무 쌩얼 같지 않나? 이거 발랐는데 왜 이렇게 지금 밑밥을 까냐면, 혹시나 또 오늘 내가 이거 바르면서 족 같은 소리 할까? 그거 보고 누가 사배님한테 일러줄까봐. 이렇게 잔뜩 밑밥을 깔고 있다. 발라도 발라도 표가 안 나네. 근데 이게 바르고 안 바르고가 발색에는 조금 영향을 주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줘. 혹시나 브러쉬 없는 사람들 이걸로 바르라고.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 브러쉬 가격이 여기 녹았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필요 없어 할 수도 있다. 안 녹을 수가 없거든. 저번에 그 하이라이터 있잖아. 무슨 큐브 하이라이터 그거랑 결이 같아. 느낌이 비슷한 그런 브러쉬야. 요런 컬러고 제일 이게 붉은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걸로 산 거고. 그 사배님 튜토리얼 보니까 요런 식으로 바르던데. 코등에도 올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 있어봐. 이렇거든.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콧등에다 살짝 올려볼까? 뭔가 밤메다가 온 것 같아. 지금 내 얼굴에는 이 색깔의 문제가 아니고 내 지금 피부 톤에는. 이래서 안 산다고 한 거였는데. 브러쉬가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바를 수도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거든. 기억력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씨발 안 털었는데. 기억력이 가물가물해가지고 가물가물해가지고 가물가물해가지고. 이렇거든. 어떻다 저떻다 말은 안 할게. 보는 사람이 판단해라. 조금만 피부가 밝고 그랬으면 예뻤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걸 소화하기에는 너무 시꺼매. 선크림을 바르고 댕겨야겠어. 이 브러쉬는
진짜 집에 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좋겠지? 그리고 저번에도 내가 뭐 북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니까 댓글에 이거 휴대하기 좋다 막 그렇거든. 그러니까 바깥에 다니면서 수정 화장을 하거나 집에 뭐 이런 붓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은 주면 좋겠지만 난 내가 갖고 있는 붓이 더 나은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지금 좀 간지럽거든. 이 붓이 이렇게 닿는데 좀 간지럽거든. 나 지금 예민한 시기란 말이야. 붓 좋은지는 모르겠어. 색깔은 예뻐. 색깔 너무 예뻐. 수습을 잘 하자. 사배님 사랑해요.